안녕하세요, 러브라임입니다. 이번에는요, 아임스타 축하 카드 만들기 세트를 샀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안에 그냥 이렇게 봉투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얘는 이거 소개하면 이거 아실 거예요. 그럼 한번 안에 구성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앞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구성품들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캐릭터 스티커가 되어 있어요. 얘는 편지지 꾸밀 때 있는 스티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캐릭터 중에서 라임이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라임이가 좋다 보니까 엔젤리슈가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큐트 타입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글자도 이런 식으로 스티커 되어 있고요. 메모지처럼 좀 크게 이렇게 있어요. 축하 카드 만들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이 된답니다. 아임스타 축하 카드 만들기 도구. 아임스타 축하 카드 만들기 안에는 40장의 카드와 손쉽게 카드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 귀여운 모양을 그릴 수 있는 모양자, 예쁜 무늬의 장식을 만들 수 있는 꾸미기 그림, 카드를 재밌게 만들어줄 팝업 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티커까지 각각의 도구를 사용해서 예쁜 카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큰 카드부터 작은 카드까지 다양한 크기의 카드가 40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얘는 작은 카드도 있고 큰 카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네요. 그 다음에 알록달록 예쁜 무늬로 꾸밀 수 있는 꾸미기 그림 4장. 또 이거는요. 이걸 다 떼서 이렇게 대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고. 얘는 그 팝업 그림인데요. 얘는 제가 설명하면서 이게 맨 뒤에 있어서 넘기다 보면 아실 거예요. 장식을 더할 수 있는 스티커 175개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이런 거예요. 네. 이것도 이거 분홍색 이거 있잖아요. 틀 같은 게 이거예요. 이거. 얘는 파스텔로 색깔 같은 거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로 이쁘게 꾸밀 수 있고. 근데 여기다가 여기 색 모양 있죠?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 그림처럼 대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건 양해 부탁 바랍니다. 이건 파워 그림 활용 방법입니다. 얘는 그거 스티커 아까 전에 팝업 그림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하고 얘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하면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얘는 라임이 이것도 팝업 그림인데요. 네, 얘를 이렇게 놓고 네 번 이렇게 접고 하면 이렇게 여기다 붙이고 하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얘를 이거 캐릭터 말고요. 얘는 그거 편지지예요. 얘가 제일 레어한 거랍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은 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양해 부탁해요.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있고요. 네, 이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트도 뒤에 있고. 얘도 캐릭터 놓고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설명 안 하고 한장한 장씩 넘길게요.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이거 내가 원하는 거야 뭐. 네가 버려준 거.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아우. 몰라 자빠지겠는데. 이거 지루하시면 넘겨서 보셔도 돼요. 안에 구성물을 제가 소개하는 거라서요. 라임 이렇게 라임이가 있어요. 그냥 마린 여기서부터는요. 아닌데? 아 이런 거 보처 이런 것처럼 미니로 이렇게 반틈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점선이 저는 잘은 안 보이지만 점선이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서 정말 예뻐요. 저 카드 이거 다 있는 건데 근데 이를 세팅해 보니까 더 예쁘네요. 케이크? 네, 이게 팝업 그림입니다. 이거는 스티커가 아니라 잘라서 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예쁘죠? 네, 이렇게 캐릭터가 또 있어요. 얘네들 말고도 드림아카이드도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나야미하고 씨라는 한 개씩 더 있어요. 이거는 이거 구멍 뚫리고 이렇게 타고 대고 그리고 이거 무늬 그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여태까지 러브라임이었습니다.